브라질입니다. 조그만 원숭이 한 마리가요, 자기 몸집만한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바닥에 쿵쿵 찍고 있습니다. 바로 작디작은 코코넛을 깨기 위해서였는데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지 자리도 옮겨보고 있는 힘껏 내려쳐보지만 이게 쉽게 깨지질 않습니다. 도구를 씁니다. 네, 결국 조금 더 몸집이 큰 친구까지 불러왔습니다. 자, 이 원숭이도 차분하게 코코넛을 자리에 놓고 쿵! 다시 또 자리에 놓고 또 찧어봐도요. 이 코코넛은 저 멀리 튕겨나가 버리기만 하죠. 아, 애들 성질 안 좋아지겠네요. 아,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내 달콤한 코코넛 열매를 저렇게 입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, 도구까지 사용하다니 똑똑하다, 나보다 인내심이 좋다,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